괜찮. 방귀라도. 누가 보겠니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지. 어? 힘찬 연어 TV의 매니저들이야, 둘이가 지금. 스텝이구만. 자, 가봅시다. 한 번도 못 잡아봤고, 그냥. 예? 뭐? 진짜? 네. 10개요?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배부세요, 10개. 1호팀. 우와, 대박. 예? 내 목소리 너무 크지 않나,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소리 지르는데?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 경치식이네. 자, 해봅시다. 어, 근데 이거, 이거 조명이. 애매하네요. 아, 이거 참. 해봅시. 아, 눈부셔. 와, 눈뽕. 죄송합니다. 오, 받칠 수 있는 거 조명이 이거. 조명을 어떻게 꽂아야 잘 꽂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못 세워요? 어? 이렇게 못 세워. 이렇게. 네, 그렇게. 내가 들고 있을까? 너 낚시할래? 일로 못 세우고. 야, 이거. 지금 바다 상황. 근데 이거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지? 밑에 받칠 거? 밑에 받치면 이게 한 칸 더 올라가죠. 독돌 같은. 아, 요렇게. 네. 야, 이 똑똑이들. 야, 이 똑똑이들. 야, 그거 뭐 받칠 거 뭐 필요 있니? 네? 내 가방 받치면 되지. 어차피 갈치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니까. 아이스박스. 이거 받치자. 우선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거 받치자. 잡으면 넣으면 되지 그래.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는. 됐어. 집어부터 해야 되니까. 됐어. 야, 고기 들어라. 어? 뭐라고? 근데 난 올렸지.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오, 좋아. 갈치 아니에요 이거? 물론. 어? 이거 갈치 아니에요 이거? 어디? 저기 밑에. 어? 아니야, 메갈이야. 아니야. 오오오. 지금 보면 메갈이, 이제 갈치가 메갈이 먹고 있는 모습. 보시나요? 이거 어떻게 내려? 저기 보이세요? 저기. 갈치 보이세요? 갈치? 먹어주세요. 갈치가 보이세요? 오. 지금 갈치가 메갈이 물었어. 저게 갈치죠? 아니. 밑에 검은 거. 갈색. 밑에 검은색 보이잖아. 지금 갈치가 메갈이 물었어. 오오. 자, 지금 오늘 잡자. 오늘 잡읍시다. 12분! 안녕하십니까? 또 누구 들어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힘찬 연예입니다. 네, 낚시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낚시 좋아해요. 낚시 던졌어? 아니요. 야! 자, 이 친구들이 낚시를 이제 두 번째 온 거라서 지금 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지금. 낚시 때 던질까? 풀치는 회로 먹나요? 왠지 구우면 먹을 게 없는 듯한 느낌. 근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제가 회를 쳐서 먹어봤는데, 포를 떴는데, 살보다 껍데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먹으면, 고소한 맛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기름 맛밖에 안 나요. 그냥 뼈째로 튀기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뼈째로 썰어가지고. 쇠꼬치. 제가 회를 잘 못 쳤어. 쇠꼬치도 해봤는데, 입에 막 걸려가지고 뼈가. 못 먹어. 유튜브 있는데 거기 그 강아지랑 낚시 뭐 이런 영상들 찍어 올리고 있는데 아직 재밌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그 풀치 손질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혼자 쇼하는 그 영상이 한 게 있긴 해요. 네, 저도 루어만 고집을 합니다. 물론 뭐 가끔 뭐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가끔 생미끼는 한 번씩 하는데 저 혼자는 무조건 루어만 합니다. 저도. 어? 저기 갈치 등장. 저기 메갈이 먹고 있는 갈치 등장. 화질이. 네, 제가 화질을 좀 높여서 방을 새로 파도 될까요? 네, 지금 계시는 분들 죄송한데 제가 화질이 너무 낮아서 화질을 높여서 다시 방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야, 경치 죽인다 이거. 관광 렌즈로 보니까. 어, 야, 내가 배터리 없다, 야. 내가 배터리 없다. 제 거 드릴까? 주머니에 충전기 넣어줄래? 어, 네 거 하고 내 저거 여기 뭐야 이거 등에다가 내 배터리 충전하면 되거든. 뭐든 간에 손맛만 느끼면 재밌으니까. 오이씨, 이거 부서져 이거. 이거씨. 오케이, 얘 튀긴다, 이거 튀기죠. 충전 오케이. 땡큐. 베스, 아, 저놈아, 역시 아시는 분 계신다니까. 막, 지금 조만간에 저 베스, 물 좋은 데 가서 잡아와가지고, 손질하는 거랑, 요리하는 거랑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 요리 뭘로 하지? 전에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베스 요리 전문점에 본 것 같아요. 회도 하고 막. 응? 근데 회는 민물이라서 좀. 그쵸? 디스토마 걸리면 큰일 나니까. 오! 아니야. 미끌리. 회는 그냥 농어 회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오케이, 빠졌다. 미끌림. 아, 지금 대화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 이게 어렵다, 집중하기가. 아, 그래, 민물 고기는 그 흙 냄새, 그 민물 냄새 때문에 잘 안 먹는데. 저도 그 뭐야. 회는 아니고. 전에 한번 강베스를 한번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와, 먹다 버렸어요. 그 흙 냄새 나가지고. 뭐, 물론 뭐, 뭐야, 심해랑 그 뭐야, 피 빼기 잘하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우, 강 중금속. 안 먹어요, 강에 거는. 저수지 거만. 깨끗한 저수지 거만. 그런 저수지 있잖아요. 그 대구의 어떤 연경지 같은 곳. 대구 연경지 아시죠? 대구 연경지 같은 곳. 그런 데서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베스는 그 생선가스 해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구에서 잡아가지고, 저희 처갓집이 경기도인데, 경기도 그 뭐야 장인 장모님도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생선가스도 해서 괜찮았고, 한 번은 이제 제 동생이 요리를 좀 하는데 이제 베스를 제가 포를 딱 떠가지고 갖다 주니까는 이제 그 간장조림, 그 맛있었어요. 간장조림, 베스 간장조림.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부탁을 했더니 베스 전 계란, 베스 계란 전 동태전처럼 다 괜찮았어요. 그거 전부 다 술안주로 괜찮았어. 아, 이거 갈치를 못 잡으니까 베스만 베스 얘기하고 있네. 어차피 제가 원래 베스 낚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일 마치고 이제 풀치를 잡으러 와서 그렇지. 아,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베스가 이제 농어, 그러니까 흰살 생선이라서 살이 단단하고 달짝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매운탕을 하게 되면 그 육수가 안 나오고 이제 살이 단단해지니까 맛이 없고 육수가 많이 안 나오고 그 튀김이나 구이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게 맛있대요. 흰살 생선이라서. 솔직히 저 피레미도 어릴 때 튀김으로 많이 먹었는데 피레미도 살이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별로인 거 꼭 그냥 고소한 맛으로 그냥 튀김 맛으로 먹고. 그럼 가 먹어봐야지. 아니, 안 잡혀요. 지금 입질도 안 오고. 아까 전에 그 집어 했을 때 한 두 마리가 전갱이 사냥하는 거는 봤는데 입질은 없는 것 같아. 지금 채비는 그 풀치왕 채비랑 그 베이비 사딘 지그헤드 달아서 그 볼락 지그헤드 야광 지그헤드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와, 풀떼기 따란. 고기는 나중에 베스 낚시할 때 잡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바다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베스도 그렇다 해가지고 베스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너무 놀자판. 여기 경치 장난 아니야. 이거 여기 놀기 좋아요. 여기 보면 뒤에 장난 아니야. 경치 보여? 장난 아니야 놀기. 자. 한패야, 대구 드레이님. 한패. 내일 소주 면들고 춤추래. 아, 네. 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낚시 방송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보시려면은 다른 방송 가시면 돼요.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그 제가 강좌 찍는 것도 있는데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좌를 이렇게 막 찍어놨어요. 정말 이제 막 믿기도 못 끼는 분들. 선상을 한번 타심이 아까도 장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상을 탈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4년 전에 언제지? 2012년도 5년 전이네. 5년 전에 저기 군산에서 배를 한번 타봤는데 광어하고 우럭 잡는 거 타봤는데 8만원 한 사람도 8만원 미끼까지 해가지고 10만원 넘게 깨지고 차비까지 하면 15만원 20만원 깨지는데 저 못해요 그렇게. 제가 네 월급 박봉 받는 월급이라 그렇게 못해요. 그냥 가까운 근교 낚시 손만 보는 그냥 슬프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데 여기 부산에도 배 타는데 많은데 못 탔어요 한 번도. 선상 재미있긴 하죠. 근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제가 배 타면 배 깔아앉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저 테트라포트도 못 타요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포인트가 많은데 제가 못 가요 포인트를. 지금 여기도 무서워 지금. 야, 난간 있는데도 무서워.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누가 알아 이거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야, 우리 자리 옮길까? 여 답이 없는 것 같다 그자. 너 간만 가가지고 한 시간 됐나? 네 저도 입이 뜰 캐릭터긴 한데 무서워가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테트라포트 그때 친구들이랑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도저히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서 있어요 거기. 지금도 지금 뭐야 그 구명조끼도 지금 사야 되고. 근데 바다 루어를 해보니까 같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좀 아직 재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어디? 어디? 들어라. 잡았다. 잡은 것 같은데? 어찌 들어. 오케이. 메가리. 메가리. 야, 우리 여성 조사님께서 첫수 메가리. 아, 역시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지금. 메가리. 메가리 맞는 것 같은데? 메가리. 아, 예뻐. 야, 꾹꾹 꽥님 안녕하세요. 월척이죠, 월척. 사진 한번 찍으셔야죠 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이거 니 걸로 찍어, 이걸로 찍을게요. 괜찮아요. 자, 메가리, 싱싱한 메가리. 죽기 전에 풀어줄게요. 이거 내 바늘 찔리는데? 잠깐만. 아, 풀치 잡으러 왔는데. 메가리. 메가리는 15cm가 그거래요, 방생. 이거는 놔줘야 돼. 난 어부의 딸이니까. 놔라, 오케이. 자, 가서 살아라. 흥이쳐. 놔뒀어요. 저기 또 제가, 못 봐줬네. 메가리가 수컷이, 암수를 어떻게 구별하죠? 저 모르는데. 메가리 암수. 아까 네가 잡은 게 수컷이래. 아, 남자를 잡았어, 남자를. 남자를 낚아야지. 무슨 메가리. 남자를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만 낚고 앉았으니. 야, 너 손맛 좀 봤겠네. 메가리 손맛이 좀 좋은데. 모르겠더니? 맞지? 너 그거였지, 그 풀치 왕 그거였지. 안녕하십니까, 구경꾼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재미는 없는 방송이겠지만 그냥 그 낚시 못 가시는 분들 받아 보시고 위로라고 하시라고 이제 하는 방송이에요. 그냥 저 경치 쫙, 우와, 이야 이 대박. 고기 잡고 싶다. 우리 이동할까? 이제 9시 이동할까?
저기 내 저번에 갔던 그 방파제 요 바로 옆에 한 게 있거든. 요 넘어서 요 넘어가지고 가면 고기 못 잡아도 이거 물고기는 구경 많이 할 것 같아. 그때 갔는데 원래 전갱이들 물 위에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만한 애들이 고등어 이만한 애들이 물 위로 물 속에서 막 마치 무슨 레디코 아니 그 뭐야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와 막 소름 끼쳤어 그거 보고.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내가 낚시는 한 10년 했는데 막 이름 외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지? 아, 스팅거 뭐 더블링거 이런 건 아는데 회사 이름 몰라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저는 못 잡았고 다른 분이 잡는 거 봤는데 한 3지 넘겠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에 부산 제가 4년 전에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가면 와, 진짜 어? 무늬도 하고 농어도 하고 광어도 하고 갈치도 잡고 해야지 하면서 왔는데 지금 대구가 더 그리워요. 대구 배수 낚시가 더 그리워요 지금.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좀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테트라포트를 못 타요. 부산 포인트가 다 말도 안 나오네. 다 테트라포트더만. 그래서 좀 무서워서 못 올라요 테트라포트. 그리고 또 고기 좀 잡으려고 하면 갯바위 막 타고 산 타고 올라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못 가. 무서워. 못해. 맨날 사람들 많은데 오니까는 낚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솔직히 좀 낚시할 시간이 없긴 해요 제가. 근데 놀 곳은 많은 것 같아요. 오, 또 모였다 전갱이. 오씨 막 전갱이 막 뛰고 난리났네. 아니 말 더듬는 거는 원래 제가 말 더듬어요. 원래 발음이 좀 안 좋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애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는 거 있는데 편집을 막 영상 10분 찍으면은 한 5분은 편집 없어. 쓸 게 없어. 아 이게 재밌네요 방송이. 얘기도 하고 낚시도 배우고. 낚시를 하면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 진정한 낚시인의 모습. 제발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버리지 말고. 이거 다 먹었니? 다 먹었어요. 아 그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먹어. 낚시하면서 뒷정리 좀 하고 자기가 버린 거 아니라 좀 주스 가고. 그럼 뭐 쓰레기 준비 얼마나 한다고. 아 참. 그죠? 여러분들 근데 아프리카 BJ분들 보니까 그 형님들을 그렇게 찾으시던데. 맞아 그죠? 요새 어르신들이 막 쓰레기는 뭐 잘 안 들리겠다 욕하는 거라 가지고 좀 땡겨가지고 저도 욕을 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몇몇 분들 때문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좀 안타까워 좀. 그렇죠? 그 고기도 잡으면은 뭐 굳이 집에 안 가져가실 거면은 놔주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집에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 낚시 때 집 던져보면 뭐 냄새. 와 이 말투가 내가 자꾸 이렇게 BJ 말투가 되어가고 있다? 아 이거 안 좋은데. 포인트 이동해서 포인트 이동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낚시 오늘 방송 네, 마치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 앞에 바다지 지금? 네. 와우 여기 앞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불 켜놓고 할까 그냥? 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상당히 깊어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 근데 이제 왼쪽에는 어디 왔니 얘들? 어디 왔니? 아 거기 있구나. 여기 오른쪽에는 바다가 엄청 깊어요. 깊고 저는 여기 왼쪽에 내항 쪽에서 살 건데. 어이구 오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셨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세요. 자 우와 아니 지금 포인트 옮겨가지고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낚시 때 조심해. 깜짝아 조심해. 야 여기 소주병. 아 소주병 아니다 유리 아니다. 뭐를 여기다가 미끼. 쥐치 잡았구나 여기서.
쥐치요? 어, 쥐치, 쥐치, 쥐치. 쥐치, 쥐치, 쥐치 머리. 아, 어, 물색이 왜 이래? 나 그때 여, 비어서 이걸 봤거든. 물고기 떼가 막 확 지나가는 거. 여기 분들은 뭐 좀 잡으셨나? 뭐 좀 나오나요? 여기 외항 쪽에 전에 갈치 그 삼지 넘는 거 잡는 거 봤는데 여기가 외항 쪽이 또 제가 또 무서워가지고 올라가 보면 여기 깊어요. 엄청 깊어 깊어. 어, 건물 한 4층 높이? 4층 높이 되는데 여기서 못 일어서겠어. 무서워. 지금 물 끓고 있잖아. 네, 여기 갈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야, 고기를 들어라. 아니요, 숭어 아니었어. 숭어. 제가 숭어는 알거든요. 숭어는 몸이 끼죽해가지고 바로 아는데 이게 생긴 게 완전 그 있잖아요. 그 타원형. 타원형 그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좀 똥똥하게 살쪄가지고 속에서 막 물이 지어가 생겼거든요. 아, 그냥 구경만 있는데 그 카드채비가 그 뭐지? 카고채비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냥 구경만 했어요. 아, 그게 고등어구나. 엄청 컸어. 물속에서. 메타니어스 풀. 아, 캐스팅만 될 만한 거 달아가지고 그냥 던진다 이 말씀이시죠.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고등어 채비 하나 만들어 놓고 낚시하다가 만나면 씨, 고등어 그냥 막, 어? 고등어 구이, 뭐. 고등어 회 그냥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제가 방송을 35분, 10시 3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께서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5분 남짓 남았는데 네, 5분 뒤에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입질 없다. 가자, 정리하자. 고기 없어요. 없어, 없어. 집에서 쉬세요. 그냥 소주 한잔 드시고 집에서 쉬세요. 날씨 나오지 마시고. 고기 없습니다. 허벗다, 허벗어. 허벗다. 아, 영파이다. 네, 라백님, 꾹꾹님 정말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언제 또 방송할지 기약은 없지만 네, 즐겨찾기 해주셨다가 베스 낚시 갈 때 제가 방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게 즐겁게 같이 좋은 정보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